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.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안녕하십니까.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동욱입니다. 정유화학 부분 맡고 있고요. 제가 오늘은 좀 상당히 많이 기다린 날짜인데 중국 양회가 오늘부터 개막합니다. 그래서 양회에 따른 그 베타값이 가장 큰 회사가 효성화학이거든요. 실적이라든지 주가 변동성들이 좀 클 거라고 봐서 오늘은 효성화학을 준비했습니다.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1분기는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을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. 올해 2분기부터는 상당히 실적 개선 폭이 크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, 제가 추정하는 효성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은 300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141.7% 증가할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1분기에는 전기 보수가 조금 있었고요. 그리고 프로판 가격이 빠지면서 거기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이 2분기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회성 비용 재고 효과가 좀 발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PP 쪽은 최근에 가격들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데요. 그 상당히 정유사들 그 FCC 설비들이 상당히 경제성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쟁사의 공급 감소가 있었고, PP가 마스크 쪽으로도 약 한 30% 정도 사용되거든요. 거기에 따른 수요 개선 효과 때문에 PP는 상당 부분의 가격 견조한 유지세가 계속 유지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리면 PP 스프레드 한번 보시면은 프로판 가격이 뭐 3월에서 4월에 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에 프로판을 통합한 PP 스프레드들이 개선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2분기부터는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의 스프레드 개선 효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타 부분도 TPA 부분이 일부 보수가 있었는데 2분기에는 거기에 따른 기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상당 부분 양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베트남 쪽 지금 증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. 국내 캐파가 뭐 PP 캐파가 60만 톤 정도 되는데 베트남 쪽에 60만 톤 플랜트를 좀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선 1차로 PP 30만 톤 플랜트를 돌렸는데 요거는 프로필렌을 외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마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. 다만 올해 말에 거기에 따른 원재료 PDH 프로필렌을 추가적으로 증설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차익금이 많아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우려는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부터 PP 매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내년부터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개선되기 때문에 차익금 부담은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NF3, 뭐 SK머티 쪽도 좀 NF3 하고 있잖아요. 근데 효성화학도 세계 2위 캡하고요. 최근에 가격이 좀 빠지고 있지만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감가가 다 떨어진 상황이고요. 그리고 상품 판매가 최근 늘면서 플랜트 가동률도 상당히 좋고 고마진 제품 판매도 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NF3는 전방은 썩 좋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적 증익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이상 효성화학 좀 말씀드렸고요. 오늘 양회니까 거기에 따른 부양책들 좀 점검하시면서 화학 부분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업 분석팀 이동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